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인둔자 기억하세요? 비슷한 무기가 나왔습니다. 기한 연주라고 해요. 이 무기가 특별한 퍼그로 드랍되면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봅시다. 이 무기가 전장에 드랍될 수 있고 헬름이 있는 분광 조정기에도 받을 수 있어요. 이 BDU에 사용하는 버전은 약실 보정기, 전술 단창, 연명 그리고 광폭이 있어요. 완벽한 버전이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퍽은 바로 광폭입니다. 장시간 전투에 참여하면 전투를 중단할 때까지 이 무기의 공격력, 조작성, 재장전이 증가합니다. 이 퍽이 어떻게 작동해요? 한 12초 동안 적이랑 싸운 다음에 퍽의 효과가 시작해요. 퍽이 작동하면서 20% 데미지 버프가 있어요. 그 다음 한 7초 동안 적이랑 싸우지 않으면 퍽의 효과가 끝나요. 퍽이 작동할 때 다른 무기로 바꿔도 되지만 다른 무기의 데미지 버프가 없어요. 퍽을 작동하려고 다만 한 12초 동안 적이랑 싸워야 해요. 다른 무기로도 싸우면 돼요. 조작성을 얻는 버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지 몰라서요. 하지만 재장전이 무법자란 퍽과 비슷하게 느껴요. 그래서 이 무기에 무법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퍽 조합이 이 무기를 우주종료로 만들까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퍽은 이렇습니다. 소극용, 안정탄약, 범람 그리고 광폭. 안정탄약을 원하는 이유는 공격적 프레임의 안정성이 낮아서요. 그리고 PVP에는 사거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범람은 특수 탄약이나 중화기 탄약으로 획득하면 무기를 정상적인 탄창 용량 이상으로 재장전합니다. 아시다시피 탄창이 많을수록 더 오래 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퍽으로 광폭. 저는 이 무기를 PVP에서 쓰진 않아요. 그리고 PVP에서 광폭을 작동시키지 못했어요.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다중 처치 탄창이나 관랑이 더 유용할 거예요. 그럼 기이한 연주에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 한 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무기를 전쟁 지는 개주보품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개주품이 없거나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이 기관 단총이 이번 시즌에 제일 좋은 PVE 옵션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열심히 우주 종결을 파밍할 거예요. 여러분 이 무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얻었나요? 여전히 파밍 중이나요? 이 무기 파밍하기가 쉬워서 참 다행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빨리 우주 종결을 얻기 바래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을 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한 것에 대한 영상을 원하시면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모든 무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제일 많아서 궁금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봐요.